출발 새 아침.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연일 문제되고 있습니다. 고액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 등을 현혹해 나트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 이를 포함해서 18명이 구속되고 20일 현재 관련자 124명 이상이 검거된 상태죠.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합니다. 특히 해당 용의자들은 가입자 26만 명에게 노출 수위별로 상당한 금액을 책정한 유료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놀이개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상필벌의 요구가 높습니다. 소레나 사건이 터졌을 때도 조만간 다른 형태로 유사한 사이트가 등장할 거란 예상이 다수였지만 이번에 이런 식의 변태적 성범죄자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들을 가볍게 처벌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추악한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들을 보호하고요. 제대로 교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이 씁쓸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송서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송서미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뉴스 골라주는 앵커로 오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 네. 일단 노 변호사님하고 제가 5년 전에 처음 아나운서 할 때 뵀었거든요. 저 기억 못하시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안 좀 기억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아침을 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정말 상큼한 목소리의 주인공 송서미 아나운서 오늘 얼마나 재미있게 잘 전달해줄지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 토요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 개학이 3번이나 연기가 됐고 또 아이들의 교육이 불안정해진 시점이어서 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를 했고요. 또 국민들에게는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좀 자제해달라.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까지 강력히 얘기를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움직임을 같이 맞추겠죠? 네, 맞습니다. 토요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일요일에는 방능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요.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 지침을 시행을 했는데 서면이나 영상으로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공무원들 부서별로 원격 근무를 의무화하고 시차 출퇴근 제도도 활용키로 했습니다. 게다가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등은 2주간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 하면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해당 시설 운영 여부와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매일 아침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불이행 시에는 처벌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입원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군요. 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 바이러스 유입이 사실 좀 문제가 된다는 소식이 계속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거 차단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현재는 국내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 중이긴 한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 유입 환자가 74명, 네. 이 중에 54명이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였어요. 네. 그래서 어제 0시부터
정부에서는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감염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좀 잡아나가니까 해외 유입자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네. 자, 그런데 코로나19 해외 유입자가 문제된 이유가 바로 해외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7천 명을 넘은 상태예요. 30만 7천 명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지난 주말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는 어제 기준으로 4,825명인데요. 네. 무려 하루 전보다 793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요. 그러네요. 게다가 스페인은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 하루 새 5천 명이 증가했고요. 네. 독일도 확산 속도에 비상이 걸려서 2만 2천 명 누적 확진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확진자 2만 6천여 명, 사망자 340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미국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인데 물어보니까 네. 미국이 검사를 많이 하니까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더라.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이 더 걱정이다. 일본도 발발발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본도 그렇죠. 만만치 않은 확진자를 기록하겠죠. 네, 뭐 우리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흥입니다. 자, 이에 대한 각국의 대책은 뭘까요? 네, 먼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요. 어제 오전에 지금 상황은 전후시대 가장 중대한 위기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다음 달 3일까지 폐쇄하기로 했고요. 슈퍼마켓, 약국, 우편, 은행 서비스, 대중교통 같은 공공 서비스만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되도록 비상법령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독일 당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속보가 떴는데 2주간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뉴욕주에서만 미국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가까운 만여 명이 확진이 되면서 연방재난관리처가 뉴욕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폐쇄를 의미하는 락다운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장인 100%가 재택근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와, 공공장소에서 두 명만 모여도 혼나는군요, 이제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폐쇄를 의미하는 락다운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도 엄청나게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락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기 침체가 심화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요. 네. 미 뉴욕 증시가 4%대 급락을 했고 일주일간 17% 하락을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로 원유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요. 네. 이 오펙 진영의 사우디하고 비오펙 진영의 러시아가 서로 감산을 요구하면서 증산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네. 트럼프가 여기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 양국이 모두 굉장히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지도자들의 강공 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국제 유가는 급락할 것이고 또 미국은 셰일 업계 도산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유럽 연합과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전에는 이 통화 완화 정책이 단순히 돈을 푼 정책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좀 실질적으로 왜 돈이 풀리지 않는지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좀 나온 셈이에요. 네. 유럽 중앙은 은행의 은행 감독 지구가 유럽 지역의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 대출 회계 처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럽 은행들이 1조 8천억 유로의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네. 여기에 유로 연합도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최대 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11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기업에다가요? 네. 세금 혜택, 유동성 공급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유럽 증시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럼 세계 금융시장의 이번 주 흐름 전망은 좀 좋아질 예정입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증시는 올랐지만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미국의 확산 추이도 중요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의 방역활동 성과도 중요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 재정정책, 또 국제유가 변동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변수가 됐습니다. 또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급 반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모두 600억 달러 규모를 향후 6개월 안에 한국은행이 원화를 주고 미 연준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필요한 때 큰 어려움 없이 미국으로부터 600억 달러를 구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될 거다. 반대로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아, 통화스와프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짧게 할게요. 예. 네, 마지막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이죠. 네. 이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안철수 등 정치인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SNS에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 N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213만 명의 동의를 했고요.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입니다. 또 가입자 포함해서 이용자 26만 명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 청원도 146만 명 넘게 동의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좀 전에 또 듣고 온 마지막 소식은 20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가입자를 포함해서 이용자가 26만 명이나 됩니까? 네. 남자분들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남자분이라 꼭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 좋아요. 제가 짧게 말하라 했지만 안 되겠어요. N번방 사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N번방 사건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메신저에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인데요. 네. 이 SNS에 비교적 좀 수위가 높은 사진을 올린 미성년자들을 노렸습니다. 음란물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접근을 했고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협박과 영상물 요구를 반복했어요. 이들은 암호화폐, 텔레그램 등 익명성을 내세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이뤘고요. 또 N번방 핵심 인물인 닉네임 박사 그리고 네. 그 일당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좀 가혹한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음란물을 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일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가 74명이고요. 이 네.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네, 네. 이 용의자. N번방의 운영자인 닉네임 박사가 불과 26살의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요? 네. 게다가 공범인 13명 모두 대체로 24살에서 25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조 씨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면서 범행 일체를 시인을 했고요. 현재 N번방 유저들은 반대로 체포된 조 씨가 박사가 아니다, 가짜다. 20대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의문을 낳고 있는데 조 씨가 검거 전까지 한 대학의 학부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어머.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인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또 이 방을 만든 갓갓이라는 사람은 잡히지도 않았고 네. 또 실제 벌어진 행위가 나체를 숨추게 한 것도 있고 변기물을 먹이는 되게 엽기적인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오늘 출발 새 아침 2부 이어서 3부, 4부에서 계속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뉴스 골라주는 뉴스 앵커 송서미 아나운서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요. 세 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임명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를 이끌 신세돈 전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4.15 총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자리일 것 같은데 네. 황교안 대표가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황 대표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요. 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제 어떤 경제 소신이나 이런 거를 밝힌 바가 있어서 네.
그 미래통합당이었던 바뀐 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에 가장 적합한 경제 전문가가 신 교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요. 이제 김종인 영입 문제가 있었는데 김종인 그 교수 전 교수님도 상당히 그 개혁적인 성향을 그렇죠.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아, 그래요? 이제 앞으로 4월 15일까지 계속 이제 정책이 공개가 될 텐데 어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아마 경천동지할 정말 그 미래통합당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네. 선언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를 주목해 주시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정당이 될 것이다. 정말 중산 서민층 자영업자를 위한 정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에서 40조 뭐 얘기를 또 해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도 못하고 뭐 비례정당 문제가 터지면서 공약이나 정책이 원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제 신세동 교수님 그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볼 건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인 IMF 버금가는 위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뭐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뭐 오늘 하루 5천 원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나온 게 뭐냐? 1차 비상경제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돈 좀 빌려줄게. 이자 조금 깎아줄게. 그렇죠. 아니면 세금 보증을 네, 해드릴 테니까 돈을 빌려라.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거 가지고는 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발표한 게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를 입은 그 기업들에 예, 기업이라고 하기도 소상공인에게 1천만 네.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되더라고요. 돈이 이제 얼마가 드니 하니까 얼추 한 40조 정도 들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건강보험료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좀 면제해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40조를 이제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면 지금 시중에 유동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부동산 하기도 주식하기도 이 돈을 끌어다 쓰자. 이 돈을.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 2.5% 금리를 드릴 테니 한 3년 또는 5년 동안 좀 빌려 쓰시자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코로나 국민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로나 국민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의 어떤 채권이다 이런 뜻으로 연리 2.5% 정도 주고 이것을 발행을 해서 그걸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이제 예금을 하게 되는데 그게 투자하려고 하면 2.5% 예금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 그냥 맨입에 거래 이거를 해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거래해주는 금융기관에게 한 0.5% 수수료를 드려서 전체 한 2.5에서 3% 범위 내에서 이율로 하면 40조가 아니라 저는 그 이상도 전 동원할 수 있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구미나 뭐 울산이나 거제나 창원이나 목포가 지금 굉장히 수출 기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지를 현대화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40조가 아니라 한 100조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수님 100조가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그렇죠. 이제 추후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을 위한 이제 대책이 40조 그렇군요. 코로나 국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조는 일단은 아주 정말 열악하고 영세한 네. 소상공업자들을 위한 1차 대책인 거고 그렇습니다. 2차 대책, 3차 대책 나올 수 있다. 계속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나올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또 우리 정부 그 경제가 다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번 선거 진두지휘하고 있고 종로 선거까지 치르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뭔가 하긴 좀 시간이 좀 모자르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옆에서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텐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또 승리해야 되는 거 입장 아닙니까? 그 혹시 독일의 개선문 혹시 베를린에 못 보셨죠? 네, 저는 그냥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승리신이 있고, 네. 앞에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마리 있어요. 아, 네 마리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개선문 위에 있는 그 승리의 그 마차는 말이 네 마리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네 마리의 이제 그 말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골고루 끌어가는데 경제는 제가 맡고 네. 그다음에 정무적인 것은 이제 박형준 맡고 네. 그다음에 정치 부분은 이제 심재철 의원하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황교안 대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하는 거니까 상당히 뭐 각자의 어떤 장점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펼쳐내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역할 분담이 명확하시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비례정당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로부터 공천 요구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의 박형준 교수 그리고 박진 전 의원을 비례대표 공천해달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경솔했죠. 경솔했다. 네, 경솔했고 네. 그런 내막이 있었는지 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비례대표에 뭐 넣는 거를 고려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뭐 수천 건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내용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실인데. 한 당의 대표가 되는 그리고 비례 공천을 책임지는 분께서 뭐 섭섭하다고 이제 나중에 저는 사과했으니까 저는 그 문제는 끝났다고 보고요. 끝났다고 보고. 오늘 중으로 아마 뭐 그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공천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시 해집는 게 왜냐하면 난 국민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명단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건 뭐 그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네. 또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선대 본부장이니까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역할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전혀 얘기시더라고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섭섭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왜 박형준 위원장 교수님에 대해서만 공천해 달라 그러고 우리 신 교수님 얘기는 안 합니까? 혹시 한 거 아닙니까? 재산에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가 나중에 우리가 집권을 하거나 이제 제 일당이 되면. 국회개혁 꼭 필요합니다. 네. 국회의원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의 그 권한 내려놓기, 그다음에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따라서 아까 그 질문 제가 비례 네네. 제가 아마 국회의원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집 사람은 가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군요. 네, 하나 그 질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강종화님께서 신세동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에게 좋은 선거에서 이슈 파이팅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는 선거 프레이즈나 선거 캐치 프레이즈나 공격 방향 경제 뭐 관련해서라든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어제 우리가 코로나 국채 40조 나왔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정부가 그 국채 발행을 고려한다고 했고요. 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감면 이야기 어제 터뜨렸고요. 네. 건강보험료하고 전기수도료 감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선거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부담이 실제로 덜어지는가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어저께 제안하고 오늘 수용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는 보람을 느끼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40대 그 교육을 위한 대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이런 게 있구나. 저는 국민들이 환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콘텐츠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자회견하면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비례대표 공천이 누구냐 뭐 맞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국민들은요. 그게 관심 있을지 몰라도 비용 부담이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게 더 그렇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 살아있는 정책을 낼 거니까 다른 분 좀 보지 마시고 신 교수의 입을 조금 4월 15일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우리 국민들의 보탬이 되는 정책이 나올 것이고 네. 국회가 이기고 말고 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정말 정신 차리고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을 수용하는 능력.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신세동 공동선대위원장께서는 처참한 경제 상황이다. 경제 위기 상황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우리 경제 걱정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수출이 1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출 실적이? 네. 아.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이면은 네. 와. 시간 나시면요. 구미 창원을 한번 가보세요. 공장이요. 가동률이 50%대입니다. 공장이 전부 잡초가 우거졌거든요. 네. 이게 서울에서 계속해서 TV만 보시고 게임만 하시니까 우리 경제가 특히 남해안 일대 지역이 어떻게 어려운지를 모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처참한 경제 재앙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걸 빨리 되살려야 되고 네. 정치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이기냐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살고 우리 경제가 사는 정책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야당이 이걸 발표를 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만 해도 전 크다란 발전이라고 봐서.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예전에 그 뭐 추경 예산도 그렇지만은 예산 우리가 만들 때 야당에서 너무 반대해가지고 다 깎아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건 과거에 뭐 새누리당인가요? 과거에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그렇죠. 그 당 이야기일 겁니다. 아, 미래통합당은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슬로건이 경제대전환인데. 네.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정부의 등을 떠밀어서 국민이 바라는 쪽으로 정책을 내놔라. 이걸 미래적으로 지향적으로 떠미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서 자꾸 미래통합당을 과거의 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을 어제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40조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2탄, 3탄 나올 거니까 국민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좀 성원을 부탁드리는 거죠. 자유한국당 때 얘기니까 미래통합당은 조금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갈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장들하고 정치인들이요. 재난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국가 부채비율이 40%인데 이 정도면 건전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야당에서 또 이거 포퓰리즘이다. 괜히 선거 앞두고 돈 풀어가지고 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돈을 푸는 게 아니죠. 예. 왜 아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네. 지금 부동자금이 많잖아요. 네. 부동자금을 끌어다가 돌린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여태껏 금융정책이라는 게요. 이번에 금융안전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존 금융기관을 위한 그들이 덕을 보는 제도예요. 네. 우리는요. 그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끌어다가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끌어다 대는 직접 금융을 하자는 거거든요. 돈 네. 푸는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거를. 돈 푸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잘 모르는 분들은 국채 발행이 돈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 푸는 거 아니고요. 그동안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자금을 끌어다가 윈윈 네. 그런 정략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사실 물론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때에 네. 이렇게 자꾸 돈 발행하고 국채 발행하면 국가 빚만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막 선취성으로 늘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좀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국가 채무 비율이 40%냐 50%냐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계산이 또 다르죠. 네, 왜냐하면 네. 이걸 국채로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40%가 50%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데 쓰인다면 네.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국채를 발행해서 엉뚱한 사람이 재미를 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정부가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정부들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실은 남 좋은 일만 해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동안의 어떤 국채 발행은 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우리 대중, 서민, 우리 자영업자가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네. 그런 이야기.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막 앞으로 희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말씀 나눴습니다. 네, 8192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큰 트럭이 도로에 청소용 물을 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소독약 같은 걸 섞어버리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는데요. 노영희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선거를 앞두고 비례정당들의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무소속 손혜연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이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죠. 눈에 띄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저희가 한번 연결해봤는데요.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김의겸 대변인님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어제 여의도에 점심때 갔었는데 그 열린민주당 분들이 모두 이렇게 멋있는 스카프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서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최강호 전 비서관도 그렇고. 오셨다군요. 네, 네.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나 봐요?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열린민주당에 사실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분들이 매우 화려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혹할 만한 인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던 궤적이 일반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모집할 때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는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입이 된다 했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좀 고민하는 것 같다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한 달 전에 불출마 선언 하셨는데 갑자기 열린민주당으로 나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겁니까? 한 달여 전에는요, 제 네. 고향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거고. 네, 전북 쪽에서 나오시려고 네, 했죠. 네, 네. 민주당 지도부가 말려서. 네. 아예 예비 후보조차도 등록을 못한 거였습니다. 네. 이번은 비례 후보로, 나온 건데, 짐작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막판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바꿨다. 라기보다는 네. 새로운 기회가 왔기에 네.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출마의 변을 말씀하시면서 언론개혁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언론의 어떤 점이 가장 문제길래 언론인 출신이 언론개혁을 얘기하십니까? 네. 제가 기자 생활 27, 8년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계 현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계가 지금 신문이든 종편이든 몇몇 가문에 의해서 독점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대로 신문 지면과 텔레비전 화면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현실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얼마 전 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룰라 대통령이 무너지는 과정이 검찰과 언론의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룰라 대통령이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브라질 언론이 몇몇 가문의 손아귀에 있는 걸 알지 않느냐. 내가 재임 중에 언론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가장 후회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개혁 말이 쉽지 사실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한번 방울을 달아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고, 네.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기꺼이 정을 맞아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언론과 검찰의 합작으로 좀 힘든 대통령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솔직히 말해서 그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불출마를 결정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뭐 투기 의혹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좀 안타까운 게 그로 인해서 생긴 차액은 전부 다 반납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나가서 좀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시스템 공천 과정 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일까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오히려 손해봤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마음고생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경제적 손실을 떠나서라도요. 네,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퇴를 했고 오히려 제가 저와 경쟁을 했던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비례후보 명단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제 날선 말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하거나 탈락한 인사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슷한 지지층을 놓고 서로 부분적이라도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둘로 나뉘어진다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이 나뉘어진다고 우리 쪽,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 계열의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에 아무래도 행보가 좀 신중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걸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가볍고 지금 날렵합니다. 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민주당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존 민주당 바깥의 유권자들도 저희들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당이 결과적으로 합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토대가 더 안정화되고 공고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의 기반과 열린민주당의 기반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을 기본으로 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정당이 계속해서 같이 가게 되면은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지지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연동형이 되면서 표가 분산된다고 해서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3%만 넘기면 그대로 의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두 군데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기호에 맞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선택의 여지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 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없다.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최근 몇몇 사태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초동 촛불을 바라보는 시각도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편차를 보인 게 또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둘이 각자 뛰면서 더 많은 지지층을 유인하고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열린민주당을 처음에 이제 만들면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우리 20%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열린민주당 어느 정도나 득표를 예상하십니까? 뭐 제가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제가 정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후보 20명을 냈는데요. 저는 당선이 목표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린민주당의 이제 분들이 비례 후보 순서가 이제 다 정해지고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민주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합칩니까? 네,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서는 각자 영역에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4월 16일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물론 총선 전까지 전략적 이별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뭐 영구제명 얘기까지 하면서 합실 일 없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서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또 많은 부분 지지층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지향점이 같고 서로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은 당장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좋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열린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이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지금 현재 6천만 명의 그 당원과 선거인단이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자유롭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도 평가도 주고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저는 아주 막판에 합류를 해서 제 주변 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혀 권유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